현재까지 아직 뭐 특별한 뉴스는 없네요. 자, 지금 현재 1일선 타고 움직이니까 얘도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자, 캠시스 자율주행 테마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1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프론티어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프론티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얘도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신규는 금지요. 유니드 BT 이름도 힘들어요. BT 플러스. 자, 얘도 신규 상장종인데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자, 하이크 코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모바일 어플라이 얘도 자율주행 관련 테마죠. 어플라이언스. 자,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밑으로 내리는데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자, 팔아야 되는지 볼까요? 자, 50%는 팔고서 싸우죠. 50%는 익절하고 싸우자고요. 50%는 익절하고 싸우고, 손절가는 손절가는요 3,200원을 손절가 잡고 싸우자고요. 손절가 3,200원. 네, YBM 내죠. 네, 3,200원 손절가 잡고 싸우자고요. 자, 한 번 더 들어올리면은 들어올리면은 여기서 한번 쭉 뻗어주면, 한 번 더 내일이고 모레고 한번 쭉 뻗어주면은 나머지 정리할 생각 하시고요. 일단은 자, 추세선은 1일선만 갖고 싸웁니다. X게이트 신규 상장 종목이, 상장 종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1일선만 갖고, 3일선 갖고 싸웁시다. 3일선 갖고 싸워요. 두산우 요 근래 어저께 두산 그룹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죠. 두산하고 두산우 분위기 좋았는데, 자, 얘도 1일선만 갖고 싸우시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는 이슈로 지금 올렸죠. 자, 50%는 익절하시고요. 50%는 익절하시고요. 익절하시고 손절가 8만원 잡으시고요. 익절하시고 50% 익절, 손절가 8만원. 다시 한번 정보 좀 뚫으면 마무리 짓자고요. 네. 우리로 툭 치고 올라갔죠. 내려오다가 툭 치고 왔는데 기술적 반등 모습이 좀 보여요. 조심들 하시고요. 신규는 금지고요. 자, 지금부터 1일선만 갖고 싸운다. 로보 지금 3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3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에코바이오 수소 관련 테마죠. 지금 1일선 타고 있으니까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옵트론텍. 옵트론텍. 자, 못 파신 분들은 50%는 일단 익절 하시고요. 50% 익절 하시고 한 번 더 들어올리면 마무리 친다. 손절가는 얼마? 3,700원이요. 3,700원. 손절가 3,700원 잡고 싸운다. 손절가는 3,700원. 자, 손절가 3,700원 잡고 싸우시고 50% 익절하시고 한 번 더 들어올리면은 한 방 아니면 두 방 정도 나올, 잘하면 두 방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한 방만 일단 세게 나오면 정리하자고요. 자, 인카 금융 서비스. 자, 많이 올렸어요. 인카 금융 서비스. 여기서 다시 한번 땡긴다. 자,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지금부터는 1일선만 갖고 대응해서 싸운다. 신규 금지입니다. MP. 바닥에서 지금 기어 올라오네요. MP 예, 홀딩 하시고요.
성패만 없다면은 자산 대비 약333% 프리미엄은 많이 붙었네. 1300억짜리 적자 적자 적자. 조심들 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신규는 진입 금지.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적자 회사라서 차트는 이뻐요. 차트는 특A급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일단 홀딩 하시고 손절가는 3850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4,0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죠. 4,000원대에서 4,000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